네, 안녕하세요. 조정훈입니다. 요번 파이 게임을 이용한 파이썬 게임 개발은 앞에서 배웠던 것을 두 개를 또 이제 이어볼 겁니다. 요 강의를 영상으로 만든 것은 앞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 아들한테 코딩 교육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들하고 또 그것을 배우고 있는 아들의 친구가 복습으로 좀 보라고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 한 번에 어른들이 교육을 하듯이 확 나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혹시나 요 영상을 보면서 실습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텍스트를 표현을 했던 것을 배웠죠. 텍스트를 어떻게 표현하냐. 한번 좀 돌아보면은 텍스트 객체를 만드는 부분부터 여기 보시면은 요 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이제 한번 갖도록 할 것이고요. 왜쓸 거냐면은 저희가 충돌이 발생을 했을 때 앞에서 캐릭터가 두 개가 충돌이 됐을 때 이제 스코어에다가 나타내야 하잖아요. 이 화면 딱 보시면은 뭐 얘가 이제 코끼리가 쥐하고 갔을 때한 10번 정도 부딪히면은 죽는다. 뭐 너무나 많나요? 10번은 5번 정도 부딪히면 죽는다. 뭐 이렇게 구현을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랬을 때이 스코어를 이제 표현을 해줘야 하는 건데 텍스트로 표현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이미지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지로 이것들을 뭐 점수판을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뭐 이렇게 점수판을 1부터 9까지 또 구해가지고 뭐 그거를 점수판으로 다 이렇게 막 변경을 해야 하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뭐 하겠지만 구현 한번 해보겠지만은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텍스트 를 어디다가 붙일 거냐면 초기 화면 아무데나 아래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붙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게임 스코어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조금 이제 바꾸도록 할 것인데 시스템 폰트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폰트라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뭐 스코어 아니면 이제 뭐 라이브, 살아남는다, 라이브 이렇게 쓰도 되는데 스코어라고 우선 합시다. 스코어 라이브라고 해요. 라이브. 그러면 얘는 이제 살아남는 걸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폰트 라이브 좀 이상하죠? 이름이 참이 변수 이름 설정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세상 제일 힘든 게 변수 이름 설정하는 거다.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센터가 아니고 적당히 이제 분차기 센터라고 한다면 위에 이제 저희가 좀 게임하는 데 이제 이가 방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위치를 어느 정도랄까요? 위치를 센터가 아니고 탑 레프트? 네, 탑 레프트 해서 요것을 한 10하고 10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제 살아남는 부분이죠. 그래서 라이브스라고 해가지고요. 요 살아남는 스코어를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좀 배우셨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스트링 어떤 문자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변하는 거잖아요. 점수가 이제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스트링 값으로 저희가 스코어 라이브라고 해가지고요. 하나 이렇게 지정을 할 건데요. 이 스코어 라이브라고 하는 것들은 스코어 라이브를 할 건데 요 점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제 초기화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경고창이 나오죠. 그래서 위쪽에서 라이브 스코어는 5로 이렇게 진행할게요. 처음에 이제 5번이죠. 5번 정도인데 요것을 이제 생명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직은 화면에 표현이 안 되죠. 화면에다 이제 렌더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은 표현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색깔 설정 같은 경우도 앞에서 이제 저희가 폰트 했을 때요 색깔 설정하는 것들은 여기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그대로 코드를 여러분들이 색깔을 지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아래쪽에다가 표현을 우선은 해야겠죠. 우리가 서페이스에다가 붙여야겠죠. 저는 이미 좀 저번 시간에 좀 붙였던 것 같네요. 그래서 폰트가 게임 스코어가 아니고 폰트 라이브였죠. 폰트 라이브 이랬나?
게임 라이브나 게임 라이브, 예, 게임 라이브, 그 다음에 이건 게임 라이브의 폰트 이렇게 정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다 조정이 됐고, 뭐 마우스도 있고 엘리먼트 설정을 했고 다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우선은 두 개를 붙였습니다. 예, 코드를 이제 저희가 붙였고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컨트롤 F4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라이브 나왔다 나왔죠. 근데 아직은 이제 우리가 요것을 충돌을 했을 때 충돌이 분명히 되긴 됩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충돌이 된다고 이제 요 부분이죠. 요번 프린터 계속 움직이는 거 보시겠죠? 그래서 충돌이 되는데 이 라이브는 아직은 안 움직이죠? 왜 그냥 우리가 요것을 구현하진 않았죠? 감소가 돼야겠죠? 한번 충돌이 되면은 얘가 4, 3, 2, 1 이런 식으로 이제 감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어디다가 넣냐면은 여기다가 넣어야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앞에 위에서 저희가 이제 스코어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얘를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넣겠다는 것이죠. 충돌이라고 하는 프린터는 그냥 우선은 찍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요거 마이너스 1로 되겠죠. 간단하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바뀌냐? 바뀔까요? 예, 당연히 안 바뀌겠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요것을 하더라도 얘가 바뀌는 거에 대한 이벤트 루프 값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현을 하지 않았죠. 한마디로 이건 이제 초기화로 우리가 렌더를 해가지고 붙였긴 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초기화했던 스코어 라이브를 여기다가 해가지고 5라고 하는 숫자는 한번 붙였긴 붙였어. 서페이스 P로 해가지고 저희가 서페이스에다가 이거 블릿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붙였긴 붙였는데 그 뒤로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아래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구현할지 보시면은 점수, 예, 점수판을 저희가 표시한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구현을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어떤 걸 구현할 거냐? 위에서 저희가 입력했던 요거 있죠? 요거죠. 게임 라이브는 시스템 폰트의 렌더라고 해가지고 구현했던 요 부분 있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똑같이 이 아래다가 이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페이지가 바뀌는 거잖아요. 얘가 페이지가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여기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충돌이 발생을 하면은 스코어가 바뀌는 것이고요. 그 스코어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다시 엔더를 해서 저희가 요 값을 바꾸는 거죠. 근데 요 값을 바꾸니까 아래쪽에 저희가 텍스트 표시하는 부분이 요 값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루프가 돌면서 이제 바뀌겠죠. 그러면은 바뀌긴 바뀌겠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F로를 눌러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것까지 우리가 바뀌는 것만 확인하고 그 문제점은 이제 나중에 찾게 될 것인데, 이렇게 한번 충돌하면, 와, 굉장히 빠르죠. 분명히 우리는 한번 구현하면은 한번 죽는 걸로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보면은 하는 순간에 굉장히 빠르게 오죠. 어떻게? 1초에 한60 정도 감소가 되겠죠. 왜 프라임이 우리가 60으로 현재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것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이 충돌되는 순간에 얘가 이제 되는 순간에 얘가 딴 데로 옮기게 만들든지,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G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제 뭐 얘가 악당이라고 해야 할까? 이상하잖아. 아무튼 얘 G를 무서워하는 애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랜덤 값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이 코끼리가 부딪히면은 이 G도 뭔가 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만들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한다거나, 보통 우리가 동전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비행기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한번 충돌되면 그 총알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벤트는 딱한 번만, 우리가 스코어만 한 번만 바뀌게 이렇게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해야 돼요. 저희가 게임을요. 물론 이제 게임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할 것이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뒷 시간에는 여기에 이게 충돌되는 시간에 얘를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충돌되는 순간에 이 G는 얘딴 데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예, 딴 데로 이제 없어진다거나, 딴 데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제 바로 얘가 다른 데로 옮겨지거나, 그리고 다시
또 이제 P에 다니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겁니다.